대전에서 18년째 SK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키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하고 같이 준비한 영상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폰킴과 함께 이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이름은 나중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일 미국에서 발표 예정인 갤럭시 S23에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휴대폰의 디자인과 가격에 대한 일반 시장의 반응을 한번 저희 팀장님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팀장님, 앞에 보면 이게 갤럭시 S23의 디자인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게끔 제가 띄워놓을 테지만, 갤럭시 S22와 비교했을 때, 팀장님 느끼는 디자인은 어때요? 후면 디자인? 제가 봤을 때는 이 후면 디자인이 22와 23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라는 근데 게 이제 이게 갤럭시 S23 디자인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왔어요. 네. 그동안 해외 IT 매체를 통해서 한 6개월 전부터 이런 디자인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좀 구체적인 디자인이 좀 유출이 됐는데, 보면은 기존의 갤럭시 S22 때 있던 카메라 섬들이 다 사라졌어요. 카메라 섬은 S21 때도 있었고, 쭉 S20 때부터 쭉 이어졌던 부분인데, 자, 완벽하게 좀 평평하게 뒷면을 보면 이제 카메라만 조금 돌출된 느낌으로 카메라 섬이 없어지게끔 나왔는데, 이 디자인이 좀 깔끔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깔끔해 보이네요. 시장의 반응이 대부분 역대급 디자인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들은 아이폰 시리즈에 비해서 디자인 쪽으로 조금 사실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그렇죠. 갤럭시를 쓰면 아재폰이라는 좀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군더더기가 진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면 디스플레이도 한번 봤는데, 진짜 애플 아이폰 14는 아직도 그 M탈모가 존재하는데, S23은 정말 완벽한 디자인, 그냥 말 그대로 펀치홀로 된 카메라 홀 빼고는 완벽한 비율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젊은 세대들한테도 많이 좀 어필을 할것 같은데. 제가 23 모델을 좀 자세하게 보니까 이게 없어지고 이 카메라 이 돌출 부분이 살짝 있지만 좀더 평평하게 나와 있다라는 게 23이니까 맞아요. 조금 더 디자인 면에서 나은 것 같아요. 이 기존에도 사실 22 디자인은 그렇게 또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자, 이게 갤럭시 S23 울트라의 디자인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22 울트라 요 디자인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 느끼실 수 있으세요? 차이점? 23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20이랑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네요. 이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차이가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카메라 렌즈 크기도 거의 차이가 없이 그냥 거의 똑같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아직 정확하게 진짜 완벽한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이번에 2억화소로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원래 네, 22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1억 800만 화소였는데 그쵸, 맞아요. 더 넘어가는 거네요. 근데 이제 진짜 저희가 별걸 다 하긴 하는데,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S23의 디자인에 대한 좀 의견 이런 걸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그래도 같이 한번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 디자인의 변화는 크게 없어요. 근데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크기도 크게 변화가 없는데, 카메라 화소수를 대폭 올렸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이 안에 들어가 있는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라는 스마트폰 AP가 있죠. 그게 AI 역할을 좀 크게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를 주면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에 대한 크기가 크게 변화 없이 화소를 많이 올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이게 실제로 정말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얼마만큼의 구현이 될까? 저희는 사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카메라를 쓰지만, 이 카메라를 가지고 정말 전문성 있는 촬영을 하는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좀 느낄 수 있겠죠? 프로 모드로 촬영하거나 이럴 때좀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근데 사실 95%의 대부분 이 유저들은 잘 몰라요. 그냥 카메라 2억 화소고 100배 줌 이렇게 된다고 해도 기존에 사용했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S23 울트라의 카메라가 실사용 부분에서 어떤 느낌을 유저한테 줄수 있을지는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면 옆면 디자인인데, 옆면 디자인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당겨서 본 디자인인데, 이렇게
이번에 시그니처가 뭐 라벤더가 될지 핑크가 될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색상을 보면 베이지가 출시가 되고요. 그다음 이게 라벤더일지 핑크일지 정확하게 구현은 안 되지만 뭐 이런 색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린, 블랙. 그리고 특이한 점은 S23 울트라와 S23의 기본 모델들이 색상이 다르지가 않아요. 기존에는 S22와 22 울트라가 뭐 색상이 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색상을 저희도 이제 외우기가 처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모델에 따라 크기 차이랑 이런 것만 있지 뭐 색상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S23 시리즈의 가격이 정말 인상이 될지 그 부분도 좀 중요한 좀 화제거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기존에 S22 기본 모델이 99만원이었고 S22 플러스가 119만원, S22 울트라가 확 올라간 145만원에 출시가 됐었는데 예. 이번 시리즈의 가격이 S23 기본 모델이 119만원, 그 다음에 S23 울트라의 모델이 159만원 정도의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22보다 가격이 좀 높아지면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고 하고 그 전에 나왔던 S20 수준의 가격으로 맞춰서 올린다고 했는데도 사실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입지가 그렇게까지 막 그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애플 아이폰은 엄청난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해외 시장 할 것 없이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렇게 가격 인상을 한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공시지원금 제도라든지 휴대폰 매장에서 알아서 잘 포장하고 판매를 하겠지만 그래도 출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급제를 구매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다소 부담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삼성 갤럭시 언팩이 미국 시간으로 2월 1일 오전 10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일 자정 새벽 3시 정도 예상이 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갤럭시 언팩에서 네. 어떻게 고객들이 반응을 보이냐에 네. 따라서 이제 시중에서 고객들이 네. 네. 구매하시기에 네. 좀 더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이거를 판단하는 귀추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제 막상 여러분들 갤럭시 언팩 그 영상이 녹화본이에요. 그래서 라이브에서 막 현장에서 뭐 관객이 일단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예전에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가격 인상을 그 정도까지 하면 좀 삼성전자 판매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 폭은 갤럭시 S23 같은 경우는 그래도 99만원은 너무 좀 저렴했던 것 같고 109만원 정도에 나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갤럭시 S23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도 22 플러스와 성능 차이는 없지만 크기 차이만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 한 기존이랑 똑같은 119만원 정도에 출시를 하거나 조금 비싸지면 124만원 정도에 나오면 괜찮을 것 같고 갤럭시 S23 울트라의 경우에는 256기가 모델이 기존에 145만원이었지만 예상되는 출고가 인상되는 소식이 뭐 159만원 정도로 들려오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좀 무리수지 않을까 한 149만원이나 뭐 153만원 이 정도로 좀 선을 잡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야 애플은 올렸는데 우린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삼성의 가격 정책과 방향이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저희 폰캠의 매니저님과 함께 갤럭시 S23 시리즈에 관련해서 가격과 디자인에 대한 좀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 저희가 갤럭시 S23 시리즈에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